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제가 왜 명상에 대한 컨텐츠를 가져왔냐면,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시험 공부, 자격증 공부, 집중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하게 되면, 집중이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명상을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죠. 작년 한 가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명상을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서 책을 본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보던 책 분야들이 뭐였냐면, 성공. 그다음에 생활 습관, 그다음에 부, 뭐 부자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시크릿, 뭐. 그리고 인문학, 뭐 이런 자기계발 쪽을 많이 봤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명상에 관한 책을 한몇권 보고, 근데 명상에 관한 책을 보니까 거진 비슷해요. 명상에 관한 책들은. 아무튼, 네, 명상에 관한 책을 보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좋아요. 진짜,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뭐, 제가 이제, 뭐, 효과도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잔 먹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거실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다음에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다 올려요. 그리고 양손을 무릎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서 명상에 관련된 이제 음악을 찾으면 쭉 나와요. 아니면은 유료 음원 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명상만 검색해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무거나 골라서 작게 틀어놓은 다음에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명상을 하면서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하는 명상은 그래요. 이게 눈을 감고 이렇게 그 호흡은, 아, 처음에 호흡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호흡은 코로 깊게 들이쉬는데 어떤 느낌으로 들이쉬냐면 이 들이쉬는 공기가 이 숨이 쑥 들어와서 뇌를 한번 싹 안에서 이제 감싼 다음에 이뒤 척추를 쭉 타고 흘러가지고 이 단전이라고 그러죠. 배꼽 밑에. 이쪽에서 쑥 모인다는 생각으로 숨을 쭉 들이마셔요. 쭉 들이마신 다음에 그다음에 내뱉을 때도 천천히 그이 공기가 이 숨이 지나온 경로를 통해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 거예요. 들이마셨다가 쭉 지금 단전, 배꼽 밑에, 그쪽에 이제 숨쭉 모아뒀다가, 배가 이제 쭉 팽창이 되겠죠? 허리도 꼿꼿이 펴야 돼요. 쭉 팽창이 되고, 쭉 숨을 내쉬어요. 그래서 호흡은 그렇게 하고, 자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뭔가가 내 머리를 쭉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쭉 펴면은, 그리고 어깨, 이 몸에 힘을 쭉 빼고, 모든 힘을 쭉 빼고, 이렇게 위에서만, 내 머리를 잡고 뭔가가 쭉그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서 딱 하면은 우선 척추가 쭉쭉쭉쭉 펴지는 게 느껴져요. 척추서부터 뒤. 제가 이걸 계속하게 된또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허리 디스크 시술도 받고 목 디스크 시술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런 느낌을 쭉 받으면 꼬리뼈부터 요 목뼈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이 쭉 나요. 그러면 이게 그 소름 돋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쭉 들면서 기분이 쫙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서 온몸이 스트레칭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나면 몸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게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잡념들을 원래 명상 그거잖아요.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런 얘기 나와요.
잡념이 생기는데 이제 생각 자체를 거부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쭉 들면 그냥 쳐다보라는 거죠, 그 생각을. 아, 이거는 이 생각이구나. 쭉, 또이 생각이 쑥 지나가면 다른 생각이 쭉 와요. 그럼, 아, 이거는 이 생각이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제가 일부러 뭐 노력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생각들을, 모든 것을. 그리고 막, 명상하다 보면 막 이런 데막 간지러워요. 이런 데 막, 머리 같은 데막 간지럽고 막 이런 데 막, 아무튼 해보시면 알아요. 좀 간지러워요. 그것도 그냥 간지지 말고, 아, 이 느낌은, 아, 이 느낌은 간지러운 느낌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간지러운 느낌을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눈을 딱 뜨면 온몸이 이제 좀 스트레칭, 그래도 아, 몸을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스트레칭이 됐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몸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 그리고 편안함을 좀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끼고. 생각이 정리된 것 같은? 그리고 머리 자체가 좀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몇번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저한테. 뭐 시간 만들기 제형상 보시면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뭐 매일 그렇게 뭐 새벽 4시에 딱딱 일어나진 않고 한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서 명상을 하면 그 일어날 때그 졸리고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싹 사라져요. 잠을 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명상을 하고 나면 잠이 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생각했던 일들, 제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나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정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해서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이 명상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책상에서 보신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책상에서 한번 가만히 가부좌 틀고 뭐 그렇게 안 앉아도 되니까 가만히 앉으셔서 허리 꼿꼿이 펴고 온몸에 힘을 빼고 그다음에 머리 위에서 뭔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눈을 감고 호흡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호흡을 쭉 한번 한 1분이라도 한 1분, 2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바로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계속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느낌. 명상이라는 걸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절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준비하시는 것들, 뭐 자격증 혹은 뭐 다른 분야의 어떤 것들 이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정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알찬 정보, 그다음에 정기 관련 지식을 꾸준히 올릴 계획이니까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 아, 나도 한번 명상을 한번 해봐야지. 나도 명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